100만 도시인데도 아직 일반구 설치가 안 되었는데 저희 특례시에 걸맞게 구청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가 균형 발전을 이루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가 함께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화성시 승격 20여 년 만에 100만 화성 시민시대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시민과 함께 화성의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화성시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네, 화성의 각 권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12개 철도 사업, 그리고 내부 순환 도로망, 그리고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유치입니다. 제 임기 내에 2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정적인 지방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100만 특례시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또 노력해주신 우리 화성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 시민들과 함께 화성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물론 화성이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과연 100만 시민 시대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우리 화성 시민들의 복지 향상,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기반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상대적으로 100만 시민 시대가 살기에는 부족한 문화 기반 구축, 문화 생활 시설 기반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100만 시민 시대에 맞는 공무원 행정 체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